판결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유지하는 곳, 바로 대법원인데요. 이틀 뒤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이철규 기자와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대법관 후보로 36명이 추천됐는데 어떻게 추려진 건가요? 네, 일단 대법관이 되려면 45살 이상 나이가 필요하고요. 또 20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뭐 이 사람들 가운데 자천이든 타천이든 또 이게 추천을 받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는 모두 57명이 천거가 됐는데 네. 그 가운데 36명이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해서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겁니다. 추천을 받고도 그러면 21명은 난 대법관 할 생각 없다 이렇게 고사를 했다는 건데 그것도 재미있네요. 뭐 36명 가운데 여성 법조인은 모두 4명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법연수원 기수대로 소개해드리자면 네. 17기에 김영애 변호사, 그리고 18기에 민유숙 판사, 19기에 이은혜 판사, 20기 박정화 판사 이렇게 총 4명입니다. 네, 기수별로 한 명씩은 들어가 있는데 몇 면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그 김영애 변호사는 올해 57살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 소속입니다. 네. 고려대를 나왔고요. 사법연수원 17기로 이번에 4명의 여성 후보 가운데 연수원 기수도 가장 빠르고 나이도 가장 많습니다. 네. 법관 재직 시에는 세계 여성 법관회의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뭐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올해 52살인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인데요. 네.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를 나왔고요. 연수원 기수는 18기입니다. 네.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내서 재판 실무와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네, 서울가정법원에선 수석 부장판사를 지낸 바 있고요. 남편이 같은 사시 출신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입니다. 네, 뭐 이력들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두 여성 후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전남 해남 출신인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고려대를 네. 나왔고요. 네. 나이는 51살로 이번 후보들 전체 평균인 56.4세보다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참고로 이번 대법관 후보 중에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성금석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네. 48살이고요.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는 62살인 이기광 울산지법원장과 장경찬 전주지법장입니다. 네. 이 박 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그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는데 뭐 지난 2010년 행정법원 최초로 첫 여성 부장판사라는 명예도 아는 바가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은혜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박정화 후보처럼 호남 광주 출신인데요. 서울대를 나왔고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고 이 판사는 뭐 지난해 이인복 대법관 후임자를 뽑을 당시에도 네. 최종 추천자로 선정됐을 만큼 이번에 대법관으로 발탁될지 여부가 주목되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후보들 가운데서는 뭐 현직 법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전체적으로 네, 보면. 맞습니다. 이번 뭐 후보에 오른 총 36명 네. 가운데요. 서울대 출신이 모두 23명, 네. 전체의 64%를 네, 차지하고 네. 있는데 지방대 출신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36명 가운데 그리고 30명이 현직 판사고요. 네.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이 19명, 네. 그리고 부장판사가 11명 이렇게 됩니다. 네. 일단 36명은 추려졌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 이름을 올린 그 36명에 대한 정보는요. 네. 법원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일반 국민 누구나 후보에 대해서 의견을 네.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아,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그 국회에서 입법 네. 그 예고 기간을 두고 국민들에게 뭐 의견 구하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일단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네.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 명단이 보내지는데요. 네. 추천위가 36명 중에 6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중 2명을 지명해서 재청 요구를 하게 되고 네. 그 재청 요구를 받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최종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임기는 총 6년이고요. 연임도 가능합니다. 네. 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법관이 1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성 대법관이 4명밖에 그동안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우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